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오는 10월에 앨범을 발매하는 가수 황용님. 자, 9월 15일까지 1차 공구가 진행됐습니다. 네, 저는 앞서서 먼저 500만원 현금과 물품을 한부모 가정에 우리 황용님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름으로 기부를 해서 현금 여유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변호사 비용도 돈을 다 못 주고 카드로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서도 저도 해야겠죠. 저는 사실은 앨범이 필요해서 앨범이 나올 때 하는 걸로, 앨범을 제가 갖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차적으로 응원하기 위해서 보니까 카드로 구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운드 외부에서 1차 공구 먼저 10장을 주문했습니다. 카드로 5개월 무이자 할부를 했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저희 어머니는 미리 사전에 100장 155만원을 우리 지역 카페방으로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응원드리고요. 제가 오늘 10장 1차 기부공구 응원드립니다. 저는 앨범을 받는 걸로 해서 앨범을 받아서 강연장에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1차적으로 응원하기 위해서 10장 먼저 기부공구에 참여했습니다. 1차 기부공구입니다. 자, 공카 기부공구 내용 보니까요. 정규앨범 공구 현황 9월 4일 어제 저녁 9시 기준입니다. K타운포유 누적 판매 75,223장, 금액은 약 10억 정도입니다. 사운드 웨이브 누적 판매 101,562장, 14억 정도입니다. 기부공구 현황 현재 176,785장입니다. 그래서 24억 7,600원입니다. 상기 내용은 업체 구매를 통해 초동 수량에 포함될 기부공구 예정 수량입니다. 지역 및 중앙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은 별도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K타운 포유 업체 구매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수량이 조금 변동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규 앨범 공구 현황 목표는 77만 장입니다. 9월 4일 저녁 9시 달성률 22.96%. 뭐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1차 공구는 9월 15일까지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사전 모금의 기차는 오늘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각 지역에서 파라 이야기방에서 파라님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해 주시는 기부 릴레이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가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내일도 더 힘차게 달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린 끌려갈 수도 끌어당겨 올 수도 있는 줄다리기 선수들입니다. 맨 앞에 선 주자들은 젖먹던 힘까지 쏟아야 하고 중심에 있는 분들도 잘 버텨줘야 하고 마지막 끝에 매달린 주자들 역시 죽을 힘을 다해 0차 구호에 맞춰야 합니다. 줄다리기는 누구 한 명 뛰어나다고 승리하는 종목이 아닌 걸 어린 시절 이미 몸으로 터득했죠. 모두가 같은 구호 속에 같은 리듬을 타면서 하나가 되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걸 말이에요. 우리의 줄다리기 상대편은 지금 우리를 얕보는 그저 보잘것없는 팀일 뿐입니다. 그들이 내동댕이 치듯 질질 끌려오다가 밧줄을 그만 놓아버릴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려면 맨 앞에도 가운데에도 그리고 맨 끝머리 꼬리까지 우린 다 소중합니다. 그리움 김포님 글 중에서 우리의 선택이 부끄러지 않게 후회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자 세상의 중심으로 77만 장과 함께. 야, 이 독립운동 때만큼이나 아주 많은 분들의 뜻이 모인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전달받은 공구 현황 자료 공유드립니다. 기준 시간 9월 2일, 9월 4일 오전 11시입니다. 쭉 보시면요. K타운포유 온라인 구매 내역이 있고요. 계좌 입금 내역 우리은행에도 있습니다. 야, 큰 금액도 많이 보이네요. 대박입니다. 대박. 그리고 사운드웨이브 온라인 구매네요. 이제 여기에 제 이름도 올라갈 겁니다. 비록 1차 공구 10장이지만 응원드립니다. 쭉 가다가요. 그리고 전화주문 내역도 있고 계좌입금 신한은행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잠깐 라방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요거 궁금하시죠? 요거 황용님 스티커 사진을요. 예, 뽑아갖고 요렇게 만든 겁니다. 요게 스티커 사진인데요. 황용님 사진을 스티커로 뽑아서 만든 건데요. 네. 아주 귀엽죠. 요게 방향제입니다. 요게 제가 아는 사장님이 요거를 지금 놀이공원 같은 데 사는데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님 생신이라고 얘기했더니 요거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원래는 여기 손주들 사진을 이렇게 스티커로 뽑아갖고 보내는 건데 요게 캐릭터 상품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황용 씨 사진을 예. 전송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스티커로 나와서 이렇게 나오면은 얼굴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여기 방향제가 꽂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당
1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데 일단은 저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뭐 요거는 따로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건 아닌데요. 공동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일일이 이분이 배송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20개 정도를 주문하시면은 20개 정도를 주문하시면은 그쪽으로 보내 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요건 제가 추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냥 요거는 귀여워서 제가 보여 드리는 겁니다. 네. 바로 황용님 사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뽑아서 요 강아지의 얼굴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요겁니다. 네. 바로 요건데요. 요렇게 자동차의 키거리로 하는 거고, 요게 보면은요. 얼굴을 제가 떼보겠습니다. 요거를 황용님 사진을 요렇게 해서 스티커로 만들어서 요렇게 해서 갖다 붙이면은 황용님 사진을 프린팅으로 뽑습니다. 얼굴을 갖다 붙이면은 끝입니다. 이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원래는 요렇게 황용님 사진인데요. 요게 원래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들 사진을 프린팅해서 이렇게 해서 예. 자동차 방향제로 쓴다고 합니다. 네. 아이 귀엽다. 네, 뒤에가 방향제가 꽂혀 있어서 향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꽂아 놓으면 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요. 예, 요거는 대신 이제 1인 배송은 안 된다니까 한 20개 정도 아마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그럼 제가 연결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짜잔. 저렇게 방향제가 다양하게 들었어요. 차에 꼽는, 예, 그리고 키 홀더로도 쓸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님 생신 선물로 해드렸던 겁니다. 제 아는 사장님을 통해서. 네, 안녕. 저는 이제 미팅이 있어서 점심 약속을 갑니다. 황용님 안녕. 네, 되게 귀엽다. 네, 여기 영웅씨 보이죠? 그리고 요 뒤에가 요게 예, 방향제예요. 요렇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서도 이렇게 해서 뺐다 넣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고정이 돼 있어서 네, 요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저건 뭐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저기 다 허가받은 네, 방향제이기 때문에 네, 요렇게 됩니다.